아침엔 큐티 시간이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저희 현대인의 성경 보고 있고요. 밑에 설명란에 오늘 본문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정복하기 위한 아다롯, 답,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 땅을 우리의 몫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눌러 앉을 작정이요. 어째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땅을 탐지해 오라고 여러분이 조상들을 보냈을 때 그들도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이렇게 맹세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를 진심으로 따랐으므로 그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후손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리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서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만 이곳에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들 요새화된 안전한 곳에 살도록 한후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선두에서 싸울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요단 동편에 땅을 얻게 되면 요단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그 이전에 있는 땅이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우린 여기 있을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전에도 우리 뭐죠? 그 정찰 때 보냈을 때안 좋은 얘기를 막 했더니 하나님 그때 화가 많이 나셨어. 이거 지금 이런 상황 너네가 하는 거 그냥 큰일 날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요 지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인간의 상황 그 처지 자꾸 그것만 또 보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 상황에는 요 자리가 맞아서 애들과 걔들이 좀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려고 우리 끝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서 볼수 있는 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상과 상황에 우리의 눈을 시선을 뺏기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 중에 너왜 자꾸 주어진 상황과 현상에 안주하려고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신뢰해요. 근데 이 땅이 우리한테 어쩌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 분배받지 않을게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머물 지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는 거죠.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주어진 상황에 눈이 가고요. 주어진 상황에 마음이 갑니다. 저도 그래요. Everybody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마음은 우리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라고 해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마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진짜 마음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삶인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방식을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인지, 그 이야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은 또 기억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내가는 것, 내가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내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그리고 내 능력에 내 맞게 맞춰 나가려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해내야 할 일들이 오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우리가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